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도마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무려 거금 5,000원이라는 어마무지한 큰돈을 들여가지고 보면은 소나무 통이에요. 통 우리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를 했어요. 네, 일단은 찢어버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요리도 할 것도 아닌데 도마를 챙겨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 소나무 위에다가 제가 동양화를 예쁘게 한편 예쁘게 그려보려고 챙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네온 트랜스를 구매를 한 다음에 진짜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8,000 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무 위에다가 전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기로 그림을 그린다니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식 명칭이 리히텐베르크 피규어라고 불리는 리히텐베르크의 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리히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하는 현상이고 방전이 일어난 경로나 발생한 이온의 분포를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거를 나무 위에다가 예쁘게 전기를 방전시켜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에 앞서서 준비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고전압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일명 네온 트랜스라고 불리고요. 네온 사인에 사용되는 아주 어마무지한 전압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거 왼쪽에 보이죠? 볼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네온 트랜스가 없더라도 이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전자레인지에서도 고전압 트랜스포머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망가진 전자레인지를 구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무 도마라든가 뭐 나무 판때기가 필요합니다. 팥판을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베이킹소다. 그리고 쬐깐한 굿들을 몇 개 챙겨왔어요. 그리고 컵 오브 워터. 이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준비물은 끝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슉. 시작하기 앞서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전기가 통할 리가 없죠. 탄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탄소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는 전기가 어느 정도 흐르지만 이 정도면은 저항이 상당히 거의 무한대네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센 18,000볼트를 흘리더라도 여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리히텐베르크 피규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넣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이거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많이 넣어도 되겠죠? 죽게 하겠어. 베이킹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성분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일반적인 그냥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면 Na2CO3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서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가지게 되죠. 여기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인 베이킹소다를 섞게 되면 이 물이 이온화가 되겠죠. 이렇게 수용액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18,000볼트짜리 이렇게 양쪽 단자를 준비를 했는데 양쪽에 왼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사 피스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를 이렇게 껴주도록 하고 이 수용액을 이 나무판에다가 한번 쫙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너무 물이 많으면은 이게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짜잔. 와우, 좋구만. 네, 도마가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두 번 정도 도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뿌려진 것 같은데요. 한번 전기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여기 잘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도체가 본인 신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육안으로 꼼꼼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엄청 유용합니다. 자, 셋, 둘, 하나. 오오, 여러분들 지금 타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야, 나무 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절대 도마 위에 손을 대거나 신체 접촉을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알기시겠죠? 오, 점점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전기를 끊어준 다음에 베이킹소다 수용액을 다시 한번 뿌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고압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발열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바른 수용액이 금방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약간 더뎌진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끊어져서 지금 진행된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물이 많이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척척하게 하면은 또 얘가 진행을 안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좀 그 방향을 찾아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오케이. 열심히 타들어가.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통전을 시켜가지고 거의 이렇게 대각선은 많이 그려졌고요. 이번에는 지금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한번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쯤으로 해서 리텐베르크 문양은 그만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기를 끊어줄까요? 잠깐만, 왼쪽에 막 달리네요. 잠깐만 냅둬볼까? 자,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후가공 작업을 하고 떠나볼까요? 욕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화장실로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옆에 잡으면 나무가 약간 따끈따끈해요.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수의 브러쉬랑 이렇게 플라스틱 브러쉬가 동시에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샤워기 호수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쪽을 탄화된 부분을 어느 정도 긁어내주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네, 이렇게 검정색 네, 먹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이시죠? 이걸 잘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아하하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림 한 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잘 말려서 오도록 할게요. 좋았어. 여러분 짜잔, 이런 식으로 지즐이 오늘 네, 18,000볼트를 가지고 리텐베르크 피규어라고 하고 리텐베르크 우드라는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지즐 마크만 딱 봐가지고 딱 팔아 제껴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 부분이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자, 이런 피니쉬 오일이라든가 베니쉬 오일, 이거는 오일이라기보다 약간 페인트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마무리 지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연습 삼아서 만든 게 있는데 짜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채화 물감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대충 한번 칠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이 바니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약간 니스 칠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채색을 안 하는 것도 이뻤었다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자기가 얼터네이티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여기 저 로고 좀 눌러가지고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호우.